보안 카메라 CCTV에 찍힌 가장 이상한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. 시작합니다. 이 사슴의 점프 실력이 상당한데요. 퇴근하기엔 너무 일렀던 것 같나요? 누군가에겐 휴식을 취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. 유리가 너무 깨끗하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아줌마가 가나? 남자는 의자가 저절로 움직이자 깜짝 놀랐는데요. 범인은 로봇 청소기였습니다. 이 사랑스러운 두 반려동물은 주인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빠는 밤마다 왜 피곤한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. 버스 운전사는 본의 아니게 도로 위에 모든 승객들의 짐을 쏟아버렸습니다. 이 강아지의 별명은 이사돈이라고 하는데요. 사장님은 손님이 앉아있던 걸 몰랐던 걸까요?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? 분명 문을 열고 나간 것 같은데요. 주인이 게스트들에게 왜 문을 쾅 닫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. 남자는 상당히 신이 났습니다. 많이 간지러웠던가 봅니다. 물고 뜯는 것에 신이 난 강아지. 때때로 왜 배달 물건이 부서져서 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. 이 배달부는 배달 실력뿐만 아니라 운전도 미숙한 것 같은데요.
하나 둘 어이야 하는 모양은 서둡이지 않았다. 곰은 지나가다가 수영장을 발견하곤 물놀이를 즐겼습니다. 엄마는 열심히 요가를 하고 있는데요. 쉽지가 않습니다. 학생들은 적어도 중력의 개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. 이 여성은 왜 이러는 걸까요? 강아지는 산책을 하러 나온 친구를 오랜만에 보고 반가움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. 부모가 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. 배달기사님은 정말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. 남자는 배송비를 줄이려 직접 자전거로 화분을 운반했습니다. 거긴 의자가 아닌데요. 새 공포증이 있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. 트럭은 간발의 차로 길가에 세워져 있던 트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택배 기사님은 집을 지키고 있던 수탉의 공격에 깜짝 놀랐습니다. 차에서 내릴 때 멋진 각선미를 가진 여성이 내리는 장면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? 여기 또 다른 버전입니다. 집을 지키고 있던 수탉 기억나시나요? 이 집은 수탉보다 무서운 타조를 키우고 있었는데요. 저 집 앞은 지나가기가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. 중국에서의 바람은 어마무시하네요.
손자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곁에서 도와드리는 감동적인 영상입니다. 쓰레기 수거함들이 나란히 운전자의 길을 막아섰습니다. 여성은 콘서트 중 팬존으로 들어가기 위해 펜스를 넘었는데요. 반바지보다도 티켓값이 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. 운전 연습 중인가요? 여성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일까요?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